다시 뜨거운 공기가 몰려오며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남 지방에는 폭염 특보가 계속되겠는데요. 내륙 지역으로 폭염 주의보가 내려지며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지난주 폭염 때만큼 높지는 않아서 눅눅함은 좀 덜합니다. 현재 창원의 습도는 75%를 가리키고 있고 그 밖에도 대체로 70%대 습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남 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북쪽에서 새로운 장마 전선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 지방을 시작으로 주말쯤에는 경남 지방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깨끗한 모습입니다. 밤 사이 기온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현재 동부 지역이 20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창녕과 밀양이 34도로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지역도 거창과 합천 19도, 진주가 22도로 20도를 오르내리고요. 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2.5미터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해안지역으로도 높은 파도가 유입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흐려지며 주말인 토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